저 예, 당뇨 치료하는 옥수수죠. 이게, 지금 저, 알맹이도 끊고, 예? 아, 이게 당뇨구나. 예, 이게 지금 저, 당뇨 치료하는 옥수수죠. 옥수수인데, 알맹이도 끊고, 제일 중요한 건 알맹이는 껍질만 까맣고, 예. 속은 하얗고, 하얗구나. 흰색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 지금 뭐 상당히 잘 됐죠. 그 해서 요 속심 예. 옥수수를 먹고 이거는 갖고 이제 죽을 하든도 예. 해가 뭐 공항에 들어오면 죽 판도 해도 하고 속심이 안토시아닌이라고 예. 그 당뇨 치료 그 황산화 작용을 일으키는 그 속심에 완전히 그 물질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있는 것 같으면 이 지금 대를 잘라 보면. 대 속이 빨갈 겁니다. 아, 요 속에 대가 안에가 대가 예. 그래서 이 대도 효과가 있고. 아, 이 대가. 그 알맹이도 있고, 그러니까 아, 죽으면 하겠네. 예, 암이 이 밑에. 아, 이 밑에 뜨. 아. 잘라 보면. 예. 아, 요거 말하는 거 빨간 거고. 예. 이거 달죠. 예. 달다. 예. 아. 우리 저 강원도하고 충청북도 대천에서는 저도 아주 상당히 그건 이제 또 아주 속심대가 돼서 소태비만 많이 줬는 것 같으면 키가 이거보다 훨씬 더 크고 예. 옥수수 이삭도 훨씬 더 요건 좀 예예 그러고 이거 저 옥수수염 예. 이거는 전립선 와. 오줌 잔 나올 때 이거 끓여먹으면 한 방에 가면 이거 저 인뇨제로 이거를 저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고 여기에 나중 이거를 전부 다 수확해서 예. 그 알맹이가 쭈글쭈글한 게 있어요. 예, 저 있습니다. 예? 예, 쭈글한 그, 게. 그 원래 그 노라고 근데 그 초장호수수 말이에요. 예, 저거 있어. 그거 안 가봤지. 나 예. 야는 이래 큰데 초장호수수는 막 여기가 따가워서면 원래 그래야 돼. 듣지 않고요? 그 원래 키 안 큽니까? 예, 원래 안 크죠. 아, 그렇구나. 박사님. 이거 아주 상당히 잘 된 겁니다. 아이고, 예. 농사 잘 잘 내가. 예. 아주 잘, 누구 퇴비도 안 좋은데. 이 정도 됐다네요. 이거는 뭐 상당히, 앞으로, 이거를 이제, 우리 그, 저, 울릉 크루즈하고, 예. 관광객들이, 예. 여기 오면, 이제, 당뇨에 좋은 죽을 예. 만들어서, 예. 그러고, 내가 제안하는 거는 그 속심 이거를 뜨거운 물에 하면 한 3분 내로 아주 물이 까맣게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그걸 마시면 당뇨 치료, 당뇨, 식전 당뇨가 한 140이다가, 당뇨기로 측정을 하고 이걸 묶고 재면 한 120으로 떨어져요. 그 정도로 그 해서 그래서 이름은 맛있는데. 예, 이거 괜찮네요. 예, 예. 굳이 삶을 필요 없네. 예, 아니시지. 그거는 이거는 이제 차록 종류라서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 중에 한번 써봐. 예, 예. 맞았어요. 예. 이 전체를 수확을 해서 초장호수수 느낌. 이저 울릉 크루즈에 예. 팔아요. 울릉 크루즈에 예예. 맞지 마. 예. 저우에 초장호 파산이 초장호수 안 가고. 예. 그런 건 안 하고 까만 것만 해서 예. 다시 종자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까만 것만 잡고. 아니네. 예. 저. 요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요 노란 거네. 이거 야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붉은 거. 예, 야는 뭐예요? 이게 사초이죠. 아, 야는 뭐 당뇨하고는 뭐. 이것도 당뇨예요. 이것도 당뇨예요. 이것만치는 안 해도. 요것이 잘 까맣게 나오잖아요. 아. 이런 거는 많이 좋잖아. 이삭이 두 개도 달리고. 예.
이거 한번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종자가 좋아서 그러려고 왜 이렇게 잘 됐지? 예, 예, 이거 완전 이거 저 네. 이거는 종자가 완전 여러 가지가 그 원래 이제 혼합돼서 하도록 아주 잊지 말고 이게 왔는 게 방금 뱅을 좀 꼼수가야 자, 또 나가 사진이 중요한 인가 이거 방탄이 맞다나 당뇨에 좋다니까 이거 뭐 아주 아주 약인데 아니, 그래야 이렇게 싸게 좋지. 아니, 근데 옥수수가 왜 이렇게 커요? 네. 그건 중요하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뜨고, 저 퇴비 같은 거 조심하면. 발상이 원래 야가 답니까? 옥수수 원래 답니까, 얘가? 네. 아니, 맛있다. 어? 맛있죠? 저기 원래 그 사람이 큰 냄비에 이거 심어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 저기 한 수능관수에 맞습니다. 그런데 예, 예. 안에 야가 초당을 넣더라. 예예예 아미 아크라 이거 새가 또 다 따듬네. 야입니까 야야 아니 그, 이거는 벌써 저 지금 단맛이 그 거의 없어요. 야야 이거 되겠습니까 야 냉기네 시 받아 됩니까 가 이거는 하이브리드에서는 종자는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요거보다 비싸게 적은 게 나오긴 나와요. 그 야네한테 이게 다 큰 겁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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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박 안 크죠? 안 크죠? 아이고, 여기 수박이 수박입니다. 수박, 수박. 예? 수박이네. 수박이네. 이거 놔두면 기가 다 안 보이니까. 수박 따야겠다. 따가. 예. 말려가, 이거. 어, 수박, 수박, 수박. 종자 하도록 하죠. 예. 아, 따야 되겠다, 그럼. 근데, 다른 종자는 안 되는데, 예. 얘만 지금 잘 되는 거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차별해서 키웠어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품종이 달라고. 품종이 달라고. 품종이 달라고. 와, 나도 맛있네, 그 나무에서. 예. 여기에, 이, 지금 저, 예? 아니, 예. 품종의 예. 특징이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크다. 아, 이거는 생라도 먹을 수 있고, 당도가 15% 나요. 가고 수박 먹도 뭐야? 예, 예, 쭈글쭈글하고. 그래서 생라도 먹을 수 있고, 삼마서 먹을 수도 있고. 네. 예? 요 알맹이 한번 먹어보시죠. 아, 달다. 박사님, 이 노란 옥수수하고 까만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품종이 다른 거죠. 그 어떻게 다르신가요? 까만. 싱글 묶는 야는 토장 옥수수입니다. 싱글 묶는 거. 예. 아니, 그, 아, 그건 맛없죠. 예, 예. 야, 많이 나와요. 예, 예, 예. 이게 토종 옥수수 아닙니까? 예. 옥수수 농사 지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한 열흘 전에 수확을 해야 되지. 아, 이거 너무 박사님! 자, 이건 F2가 돼서. 아, 나오기 전에 감당하네. 새로운 종자를 심어야 되지. 이 종자를 갖고는 그, 이게 이상을 큰 게 안 나옵니다. 여기 진짜. 초장, 뭐? 수박 소리 하지 마요. 박사님! 아니, 여기에 이게 섞여 있는 거, 예. 요거를 갖고, 예. 이거 다 해서 쭈글쭈글한 것도 있고, 특히 예. 안 쭈글쭈글한 거, 예. 이거를 다시 심으면, 예. 거기에 뭐라 하면, 4분지 3은 안 쭈글쭈글하고, 4분지 1이 열성인자가 쭈글쭈글한 게 나옵니다. 고구를 갖고 또 바다가 여기에 계속 어디 농민들 들어가세요. 그 앞에. 예, 예. 그 하면 이거 보세요. 예. 이거 좀 까만 거 이런 거 중에 예, 예. 이건 아까 그 말하는 농을 완전 제가 쭉쭉하잖아요. 예. 이건 안 쭉쭉한 게 있는 거야. 예, 예. 이거 제가 좀. 이 왜냐 이 원래 안 쭉쭉. 좀 쭉쭉 해야 되는데, 이 꽃가루가 묻어서 예, 예. 일반 옥수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 그런데 요 일반 옥수수를 심으면 예. 4분지 3은 예. 일반 옥수수가 되고 아. 4분지 1이 초당 옥수수 쭉쭉하게 나옵니다. 아. 그거를 다시
갖고 종자를 해가 예. 여러 개를 섞어가 하면 예. 여기 죽도에만 좋은 초당 옥수수 예. 그냥 이 원래 하이브리드 내가 좋은 종자 그거는 종자가 상당히 비싸요. 아. 1kg에 한 50만원에서 끝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예. 어,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그 심을 수 있는 그런 어? 이걸 섞어서 하면 어? 예. 여기에 맞는 어? 그 관객들이 뭐 대비면 많이 주고 땅만 좋으면 땅만 좋으면 예. 얼마 있는지 큰 나한테 나옵니다. 아, 그렇지. 아, 박사님 맞아. 나옵니다. 좋네. 저 위에서 지금 아, 오늘 할 일이 있어. 남도 진실. 아, 유근 농무님 이쪽으로 오셔. 빨리 왔다. 지금 추박하고 춥고 춥고 예. 저거는 뭐, 당뇨 치료는 안 돼도 맛은 좋으니까. 아, 장수도 없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카메라 돌아가면서 한번 뭐,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뭐, 잘 나옵니까? 예. 잘 나오죠, 지금. 예, 예. 저거를 줄여서 한 손 안에 까만 물이 나오는데, 아. 마시면 당뇨가 확 내려와. 아. 그러면 버릴 게 없네. 예, 예, 그렇죠. 이건 먹고, 야. 얘는 물 끓여 먹고, 얘는 예. 절이손에 좋고. 아. 분석밭에서. 저녁에 따르는데, 절이손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저 울릉도 아, 본섬에는 땅이 없어서 이런 걸 잘 재배 못하잖아요. 예. 그, 근데 여기는 이제 이걸 잘하면 이거 진짜 좋거든요. 격리돼 있고 또 멧돼지 새도 없고. 멧돼지도 없고 이거 한번 보셔. 여기 빨리 사장님 여기 오세요. 예. 예. 이 지금 두 개가 이 달렸잖아요. 예. 자. 아, 좋다. 예. 야, 이게 두 개는 달리는데, 아리 좋네. 이건 쌤요. 가위 있어서. 이건 쌤요. 이 집에 태빙만 많이 주고 그 했는 것 같으면 전부 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태빙 없어갖고 호밀로 했거든, 호밀로. 호밀로 된 거나. 호밀 안 있으면 야, 이래 나오지도 않아요. 호밀은 또 어디서 왔어요, 호밀이? 호밀 심어야지, 뭐. 호미가 원래 녹비입니다, 녹비. 녹비. 그러니까 이제 태비가 안 들어가면은 호미에 세팔을 때 동일이 뿌지갖고 노타라치가 들어가면은 야가 비료 역할을 해요. 녹비가. 그래서 그래가 있는 거 나온 거야, 지금. 이따 제가 갖고 와서 관객들한테 설명해 주게요. 예, 갖고 와서 설명하셔야지. 아, 아이고, 잘했어요. 오우! 수가. 이거, 기지까지 갖고 와야지. 뭐, 귀한 음악회 참석하고. 네. 이곳이. 먼저 드세요. 전 시원한 데 있었습니다. 수마 밑에 달아놨다가 종료하는 그런 응기 있고 그거는 수량이 하이브리드라는 잡종보다 수량이 제일 많이 나오다 한 80%밖에 안 나와요. 그들이 건강도 좋아지는 그런데 오늘 그 특별히 KBS가 이와 같이 귀한 행사를 해서 저도 와서 굉장히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상당히 이거 울릉도 또 특히 죽죽도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왔는데 여러분들 관광객들 오늘 오후에 아주 오셔서 너무너무나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지금 시판이 지금 저 당뇨 치료하는 제품이 나와서 서울하고 부산 사람들이 공장을 쓸 때 그 해서 곧 지금 시판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마 저 몇 년부터는 관광객 울릉 크루즈를 타고 오면 저 아침에 6시에 도착하면 울릉 크루즈에서 당뇨 치료하는 죽을 금종옥수 죽을 지금 저 관광객들한테 주겠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생각하시고 당뇨 저는 북한을 59분 370일 갔다 왔습니다. 김정일이가 저한테 통일도 약속을 하고 핵도 포기하겠다고 자기들이 살려주면 해가 이제 제가 자기들을 살려줬다고 내하고 정경희 씨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나중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고 국정원에서 양보하라 해서 제가 그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건강해서 빨리 통일이 되면
정말로 전 세계에, 어? 그야말로 부러움 없는, 오늘 보니까 음악 밴드 여기 저 평양에 가서 이거 한번 해주시면 정말로 아주 신나고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옥수수 박사 김승근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사님 감사합니다.